아쿠아프루틴 에로 샴푸를 하고 나왔는데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중요한 부분에는 건강해요. 자, 이럴 때 굉장히 복잡하게 레시피가 들어가겠지만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루틴의 새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도포해주시면 됩니다.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데미지가 많은 부분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C3입니다. 네, 피카는 연화분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건강한 부분에는 C2하고 아쿠아프루틴 에코펌프 이렇게 해서 도포하시면 워낙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해서 10분 예처리를 하고 접속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화한 후에 지금 이 부분은 22mm로 와이딩을 해서 22mm의 볼륨을 낼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볼륨 매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발에 있을 때 제가 펌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이 더 웨이브를 강하게 낼 것이냐.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와인딩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만 먼저 제일 먼저 와인딩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 골든 포인트에 볼륨 웨이브를 굵은 웨이브를 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저는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일단 13mm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 자, 16mm입니다. 16mm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네, 볼륨을 한번 살짝 주세요. 그 다음에 22mm입니다. 자, 뿌리 살리신 부분에 자, 10분 한번 날려주시고 힘 덮개 가지고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올리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볼륨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놓으시고 자,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자, 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큰 예, 도넛츠가 생기죠? 이렇게 하시면 자, 위에가 볼륨이 생기면서 예, 볼륨하면서 어때요? 밑에는 살짝 웨이브가 걸리겠죠? 예, 원장님들 예, 어때요? 재미있나요? 자, 사이드 20mm,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잡으시고 공이 기니까 어떡하는데요? 그냥 넓게 잡으시고요. 그냥 원장님 손뜸 없이 그냥 이렇게 연예인 덮개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더 쳐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수분 최대한 널려주시고 네, 벌써 다 말랐네요. 그래서 와인딩 하시면 중화 후에 타올로 예, 샴푸하고 타올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예, 뿌리도 많이 살았고요. 윤기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9mm를 가지고 뿌리를 한번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16mm입니다. 16mm를 가지고 작은 볼륨의 그 볼륨이 받쳐주고 16mm로 한다면 예, 더 많이 살겠죠? 자, 슬라이스를 더 넓게 잡습니다. 피카 롤 와이딩은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자, 다시 한번 16mm 더블로 뿌리를 잡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볼륨, 네, 중년수 볼륨, 네, 단발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섹시 비밀로 볼륨감을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갑니다. 32mm, 네. 그 다음에 볼륨, 그 연예인 덮개 가지고, 덮개 아이용을 가지고 와인딩 들어갑니다. 많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도넛이라고 해가지고 예쁜 볼륨감이 생깁니다. 트리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볼륨입니다. 자, 90도 각도 판넬 그대로 들어주신 다음에 자, 9mm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 하나, 둘, 셋 하고 옆으로 빼주기. 자, 13mm입니다. 자, 그대로 주시고요. 한번, 두번, 세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하면 더블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넬 하나 놔주시고 다시 한번, 자, 뒤에 판넬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요. 자,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9mm. 한번, 두번, 세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9mm에서 13mm입니다. 그대로 놓으시고요. 한번, 두번, 세번,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하시면 더블이 돼요. 네, 더블도 할 수 있지만 피카의 장점은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그대로, 네, 32mm. 자, 한번, 두번, 세번.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쭉. 하나, 둘, 셋, 네, 다섯. 놓으시고요.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아이롱을, 네,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돌려주시고, 끝이 다 들어갔으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짧아서, 네, 이렇게 돌돌돌 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렸다가 놓으시면 예쁜 도넛츠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그냥 채뜸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려주기.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강하게 내기 위해서 이 아이롱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근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고 놓으세요. 벌써 건조가 다 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아이롱과 빗을, 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자, 끝이 올라왔죠? 여기서, 피카는 첫뜸이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돌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수분 한번 내려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분이 강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마지막.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22mm입니다. 자, 빗을 아이롱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네, 끝뜸이 여기 있네요. 끝이 조금 뜸을 주겠습니다. 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천천히.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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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이렇게 빼시고요. 다시 한번 넣으시고, 예, 이렇게 한 바퀴. 우리가 가면 이제 두 바퀴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배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 좌측에 하나, 둘, 우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기다려주셨다가 하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잡으세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살짝 가려주시고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기니까 그 긴 봉에 그 열을 활용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말리시고 건조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담배바 놓으세요.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 앞쪽에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예,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예, 이렇게 해서 디지털 로뚜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에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를 찝은 다음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탄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굉장히 균일하게 리치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와 이렇게 풀은 다음에 로트 아웃 한 다음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